자, 이런 내셔널 폴이니까 전국 설문조사에서 여론조사에서 62% of Americans 미국인들의 62%인데 surveyed 이제 설문을 받은 62%가 인정했습니다. being 뭐뭐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투투 용법. 그죠? too busy 너무나 바빠서 to sit down for a meal 식사를 위해 앉을 수도 없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원래대로 하자면 so로 하면 이렇게 돼요. busy to로 아니라 so로 하면 접속사가 살아나서 so busy that 그지? they 과거니까 couldn't it sit down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절로 쓸 때, so that can't로 쓸 때고요. 근데 이제 시제가 그지? 과거니까 can't 대신에 couldn't로 쓴 거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to 형용사 부사, to 부정사. 그지? 노현이 말대로 이렇게 됐던 게 A고요. So many, 많은 사람들은 reported 보고했습니다. Eating lunch, 점심을 먹는 것을 while working at their desk, 그들의 책상에서 일을 하면서나 or 아니면 eating 먹는 것인데 while driving 운전을 하면서 먹는 것을 보고합니다. But 하지만 this practice 이러한 관행은 is unhealthy 건강이 좋지 않아요. It 그것은 tends to make us fat 우리를 뚱뚱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not focusing on the food 음식에 집중을 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럼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을 거고요. 그렇지? 우리가 먹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면 더 푸드가 선행사고 요 푸드를 we are eating 여기까지가 수식해 주는 거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집중하지 않는 것. while we consume은 부사절이잖아. 우리가 그지 섭취하는 동안, 우리가 소비하는 동안, 그지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그럼 주어가 이거죠. 그리고 them이야 it야. 그럼 it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푸드죠. the food를 가리키니까 요 앞에 나오는 the food가 단수잖아. 그러니까 단수 대명사 it를 써야 the food를 지칭하겠지. 요 them이라는 건 복수를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그 음식 우리가 그 음식을 소비하는 동안 그럼 여기까지가 쭉 그지? 관계사 절이었던 거야. 우리가 그 음식을 소비하는 동안 우리가 먹는 음식에 집중하지 않는 거. 그럼 여기 not focusing 해가지고 여기 쓴 뭐야? 동명사 주어로 이렇게 쓰였다는 얘기지 문장 구조상. 그럼 동명사 주어는 단수야 복수야? 언제나 단수 취급이죠. 명사구 명사절 그지? 100% 단수 취급. 그래서 keeps 쓴 거예요. 그지? keeps us 이거 무슨 뜻이냐? keeps us from feeling 수능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존재하는 표현입니다. 킵 목적어 from ing. keep이 나오죠. 그리고 a 얘를 목적어라고 할게요. 그죠? 그리고 from 그리고 ing가 쓰입니다. 그지? 니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계속 나올 거야. 그럼 뭐야? a가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다 이런 의미야. 수능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물 주어를 자주 습관적으로 쓰는 영어 특성상 이 표현은 아주 잘 나와요. 그럼 요 keep 대신에 뭐야? 1학년 때는 주로 stop 목적어 from ing, prevent 목적어 from ing 이렇게 세 개가 잘 나올 겁니다. keep 목적어 from ing, stop 목적어 from ing, prevent 목적어 from ing. 그러다가 2학년이 되면서 뭐 hinder도 나오다가요. 또는 inhibit 또는 뭐 prohibit 이런 단어도 나오고 그러다가 bar 또는 ban 이런 다오다가 discourage 이런 단어도 나 아니면 dissuade 되게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많이 쓰인다. 얘들이 다 목적어가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표현을 모르면 번역이 힘들어. 됐니? 이거 좀 주어도 길었잖아. 우리가 음식에 집중 못하는데 어떤 음식 우리가 먹으며 섭취하면서 먹고 있는 그것을 그지?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느끼지 못하게 한대. 뭐를? 완전히 만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게. 우리가 다 끝마쳤을 때,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이해되니? 그렇게 막 집중하지 않고 먹으면. 게다가 하니까 이제 또 부정적인 면을 덧붙이겠죠. Eating quickly, 빠르게 먹는 것은 또 동명사 주어잖아. While performing other tasks, 이거는 또 그지? 이렇게 우리가 다른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굳이 보면은 we are 이런 식으로 생략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다른 업무들을 보는 동안 그지 빠르게 먹는 것은 동명사 주어 또 나왔네. 조금 전에 이미 위에서 다뤘는데 단수 취급해 복수 취급해 동명사 주어는 100% 단수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단수 동사 prevent. 오, 바로 밑에 나오잖아. 위에서도 지금 keep 목적어 from 많이 썼는데 여기는 prevent 사용해서 prevent us 우리가 뭐 하지 못하게 한다? from realizing 깨닫지 못하게 한다. 무엇을? how much we are eating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따라서 we often consume 우리는 종종 섭취한다 more calories 더 많은 칼로리를 than we need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and 그래서 the pounds add up 무게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을 때는 먹는 거에 집중해서 그리고 천천히 먹으면 선생님 이제 아내가 선생님하고 아들은 되게 천천히 먹어 그래서 양이 많이 안 먹어요 천천히 먹다 보니까 많이 씹고 근데 애 엄마는 빨리 먹어 그래서 많이 먹게 되지 근데 이제 천천히 먹어보니까 아 왜 천천히 먹으면 배가 금세 배불러져서 이제 덜 먹게 되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to와 it 그리고 prevent 5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오케이?